두 번째 이제 봄에 BOM의 역할에 전략적 역할이 있습니다. 전략적 역할이라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생산 체계를 지원하는 전략적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변화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전략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체계가 변화되면 그거를 지원하는 새로운 BOM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생산 체계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장님이고 기업을 운영하다가 3D 프린터하고 로봇을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인화된 제품을 만들 거를 딱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로봇도 주문하고 3D 프린터도 주문해서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BOM이 미리 준비되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그 새로운 BOM 체계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러한 새로운 체계, 새로운 생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BOM을 준비하고, 뭐, 물론 연구부터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들을 전환해 놓고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BOM이라는 게 운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BOM이라는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잘 마련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BOM의 역할은 운영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략적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봇이라든가 뭐 IoT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기업 생산체가 굉장히 혁신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BOM을 미리 구현해야 된다. 이렇게 BOM의 전략적 그 역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